연예인 매니저 오봉팔이 이렇게 초라해지나? 어? 아유 정말. 그나저나 연예인 지망생 뭐지 광고가 낸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연락이 없나? 뭐야 또 나의 디너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야? 저 실례지만 여기 오봉팔씨라고 계십니까? 이게 웬 떡대야? 이거 분명히 또 빚쟁이가 해결사 보냈는데 저 오봉팔씨 그런 사람 여기 안 사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 얘. 예. 큰일 났네. 나 일각 광고지 보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는데. 뭐 연예인 지망생 뭐지 광고 보고 왔어요? 전 어릴 때부터 꿈이에요. 연예인이거든요. 깜짝 놀랐잖아. 내 떡대에 깜빡 속았다 야. 어? 내가 오봉팔이야. 그건 뭐 아이를 안 켰는겨. 그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요즘에 연예인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나를 자꾸 납치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와 그쪽을 납치하려고 그래 얘? 내가 유명한 매니저다 보니까 나를 서로들 그냥 납치하려고 안달이거든. 어제만 해도 제 건모 있지? 이거 밤새고 갔어. 참말로 저 스피드 김건모 씨가 여기 밤새도록 놀러 갔단 말입니까? 놀러? 야 이 자식아. 여기가 무슨 놀이방이니 놀러 가게. 나보고 매니저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거절을 했더니 밤새도록 대성 통곡하고 갔다. 선생님 정신으로 인사 받으시소. 강호도입니다. 야 한 번만 해라. 너 누구 보내니 지금? 너 말이야 너 뭐 잘하는 거 없니?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에이 정말 밥만 잘 먹니 그러면? 뭐 춤 같은 거 줄 줄 아는 거 없어? 그냥 해볼게요. 텔레비에서 본 건데요.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떡해. 짜증난다 그만해라. 짜증난다. 너기 그 춤이니 뭐니 그게? 어? 살들의 합창이야 뭐 살풀이야. 너 안 되겠다. 너 그냥 가라 야. 사장님 저 춤을 좀 그만주세요. 그래 너는 그래도 이 하겠다는 열의가 있어서 내가 봐줄게. 어? 예.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너 저 집 잘 사니? 집에 아버지가 그냥 농사 한 100마지기 짓는데요. 100마지기? 예. 너 잘 왔다 야. 너는 날 만났어야 돼. 정말 반갑다. 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싱토브리 노래 있지? 베이로 준 거. 너를 줄 거 그랬어. 정말 아쉽다. 어? 야. 100마지기 그거요. 다 짓는데요. 아버지가 소작하시는 건데요. 아, 소까지 키워? 아니, 소까지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 왜 있잖아 그냥 이렇게 빌려서요 짓고 이렇게 다 주는 거 있잖아요. 남의 땅 빌려서 짓는 거? 예. 그러니까 너네 땅은 몇 평인데?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건 한 평도 없어요. 나가요. 뭐 저런 게. 너 가까이 오지 마. 무서워진다 나 정말. 어? 아니요. 수업료 주고 정식으로 피할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수업료 낸다고? 예. 돈 있어? 돈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집 팔아가지고요. 그래 얼마나 되니 그거? 아 수업료 얼만데요? 얼만데 그게? 이거 한 50만원 정도 될까? 수업료 한 달에 50만원이야. 정확히 50만원. 70만원이니까 20만원 돌려주세요. 70만원인데. 너 지금 선생님 갖고 노니? 시기 말이야. 야 여기 있어. 아니 10만원이잖아요. 무슨 10? 그럼 내가 10만원 더 챙겼다는 얘기야? 어? 아니 10만원 맞잖아요. 아유 이 자식 정말. 자 50만원 다 가져가 임마. 아 안 가르쳐. 아니 4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요. 뭐 이런 게. 야 줘봐. 이 한 달 수업료야. 어? 시끄러. 아 참. 야 끝났어. 종 졌잖아. 이게 뭔데요? 내가 정식으로 너를 가르치겠다는 수업종이야. 수업종 친 거야. 예. 너는 말이야 내가 쭉 보니까 너는 이 춤을 안 되니까 이 가수를 해라. 너 노래 잘하는 거 있니? 노래 별로 못 하는데 뭐 조금 이런 거 하야. 너 미성적이야. 내 피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주거나 여자는 없어. 너 거친가지야 이렇게. 너 지난번에 박진영이는 이렇게 하던 것도 앞으로 아니? 너 무슨 노래야 그게? 빨리 내려주세요. 내려. 뭔데 그게? 이거 버스 안에서 자잔데요. 버스 안에서 자면 종점까지 다 가려고 그러니? 어? 그거 안 돼. 안 되고 말이야. 남진이나 나훈아 노래 모르니? 남진 선생님 거요? 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야, 나 남진이하고 밥을 자주 먹는 그런 사이다. 이런 사실을 알면 나 그 형하고 밥 다시는 못 먹어. 남진이 형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잘 보란 말이야. 예. 근데 남진이 형은 다리를 떨어야 돼. 예. 제 밝은 눈동자의 아가씨 어처럼 허반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상가지고 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지. 해봐 임마 이거야. 얼굴물이라고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딱 잡고 흔들어줘요. 그래요. 이거요. 이렇게요. 제 밝은 눈동자의 아가씨 노래를 해라 노래를. 옹알이 아니야 옹알이. 응? 너 안 되겠어. 너 그러면 뭐 나훈아 같은 것도 할 줄 안단 말이야. 아, 그러면요. 응. 제가 야 나훈아 씨 노래를 잘하는데 나훈아 씨 흉내 한번 내볼게요. 아, 너 또 지금 나훈아라 그랬니? 왜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내가 말이야. 한때는 남진이 형하고 나훈아 형 둘이 동시에 다 매니저를 봤었어. 예? 더블로 더블 MC를 봤다. 더블 MC가 아니야. 매니저야, 매니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매니저 일을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예. 서로 나를 찾아야겠다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평생 라이벌이 됐잖아. 그 이후로 나는 스타들은 안 키우고 신인들만 발굴하기로 마음을 굳혔어. 선생님, 앉아 보이소. 그러고 정식으로 제 인사를 받으시소. 그래. 강호동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한 번만 해, 이 자식아! 너 말이야. 너 오디션 봐야 되겠지? 선생님, 저 벌써 끼를 벌써 발견하셨어요. 오디션을 봐야 되겠다는 감이 딱 오지. 선생님, 뭐 보기 그냥 넘고치 굴러 들어온 겁니다.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내 오디션 저 소개해 줄 테니까 10만 원만 줘봐. 돈 없는데요. 돈 다 가져갔었잖아요. 야, 오디션은 뭐 그냥 거저 보니? 오디션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없어? 아니요. 봐봐. 1,100원, 나머지 1,100원 남았을 건데요. 100원짜리도 줘요. 아니 나중에 오디션 보면 돼. 빨리 가시죠. 가만히 봐. 나는데 못 가자. 맛있어요. 내 가슴 벌집 됐네. 이거보단 벌집 됐네. 야 문주야. 노래하지 마. 머리털을 확 벌집 만든다 너. 지금 그렇게 벌집 세기를 얘기하는 거지. 아, 벌집 됐네. 들어와, 들어와. 어, 지랑아, 오랜만이다. 아유, 사기꾼 또 왔어, 정말. 아, 아 형님, 안녕하세요. 귀여운 동생 왔습니다. 왜 왔어, 인마? 아, 형님, 제가 말입니다. 죽여주는 신인 하나 발굴해가지고 형님 드리려고 왔습니다. 나 아주 널 죽여주고 싶어, 그냥. 아, 형님, 왜 그러세요? 너 뭐하니? 아까 배운 거 시범 좀 보여드려. 쌤 한 보시지. 서발로 눈동자의 아가씨. 너 죽인다. 그토록 그래. 야. 마음이 비나. 너는 서커스 아니야 임마? 아니 그냥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형님 저기 말입니다. 얘가 저 오디션 체질이 아니라 바로 무대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형님 저 한 번만 한 스테이지 서주세요. 야 봉파라. 예. 넌 어떻게 데려오는 놈마다 전부 다 그 모양이냐? 어? 아, 형님, 지금 부탁입니다, 형님. 됐다. 뭘 보니 저쪽 지금 보고 있어. 예. 데리고 가, 인마. 형님, 저 얼굴 봐서 한 번만 봐줘서. 나 이 자식 이런 운통에 그냥 마음 약해가지고 말이야. 쟤 쓰는 순간 그냥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아이, 시끄러, 인마. 그런 말이야. 예. 한 번만 딱 올리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안 되면 끝이야. 예, 알겠습니다. 좋아. 야, 무대 올리기로 했다. 야. 못 봤지, 너? 아, 봤는데 거울로요. 거울이 있었니? 야, 시끄럽고. 예. 야, 곰. 잘해. 예. 자, 형님. 광란의 도관입니다. 시끄러, 임마. 야, 따라와봐. 빨간 운동장, 예. 빨간. 너 흔들어. 알았지? 고동아. 알지? 파이팅이다. 어? 파이팅! 저기, 오빠. 어. 나, 뭐, 텔레비전 출연시켜준다는 거 어떻게 됐어? 내 마음 벌집 됐네, 이걸로. 아, 너 연락 안 갔니? 안 왔는데. 어, 김 PD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야, 이거 내가 전화해줄게, 내가. 응? 아니, 됐어, 됐어. 또 이번에 지방 출장 갔다고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러지 말고 소개비 쪽으로 받은 40만 원이나 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부탁이야, 이 장난 전화기. 전화기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 버릴 때 되지 않았어, 이거? 이거 저 언뜻 갖고 다니면은
진짜인 줄 알아. 어? 아유, 스토어만 이 소리만 안 나면 몰라요. 어? 아유, 진짜. 알았어, 내가 네 돈 안 띄워먹을게. 어? 야, 집어쳐! 집어쳐! 야! 물어봐! 야, 가지 마!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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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에이! 정말. 야, 오동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임마? 너 무슨 노래하랬더니 뭐 무슨 쇼하다 왔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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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이런 걸 올려보네? 아, 선임들한테 병 날라고 안주 날라고 이거 날라고 난리가 났잖아, 임마. 그럼 광란의 도가니였네요. 정말 대성공이다, 대성공이에요. 뭐가 대성공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형님 보세요. 술하고 안주 다 날라왔다면서요. 어.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매상 올리고 노래 잘했고 따따블로 성공했네. 야야야. 박수 왜치니? 봉파라. 예. 너 나 승질 나기 전에 쟤 걷어가지고 빨리 가. 가! 예, 선생님. 저 끝까지 포기 안 하실 거죠? 난 말이야. 연예인 너밖에 없어.